최준철 대표와 함께하는 주식 FM 가이드 네 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이제 슬슬 또 FM 가이드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3시간 우리 청취자분들과 만났더니 역시 그래도 현업에 있는 분이 뭔가 다르다. 인사이트도 그냥 사람들이 책에서 나오는 그런 인사이트가 아니라 뭔가 정말 현장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절묘했던 것 같아. 그때 첫 방송 FM 가이드가 네. 장 개폭락할 때 아니야. 아 그랬네. 근데 아이씨, 완전 절정이 완전 최바닥에서 첫 방송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흔들리지 마라. 네네. 응? 벽돌 집을 짓고. 응?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한 거냐. 딱 진지를 이렇게 구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주식 안전 진지 벙커 주식 벙커를 같이 쌓아 주실. 최준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니,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나 봐요. 아, 좀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성대결절이 오셨다며? 예, 제가 감기 중에 네. 말을 좀 이렇게 많이 하고 다녔더니 성대결절이 와가지고. 예. 어디 가서 이렇게 말을 많이 했어요? 아, 뭐 최소한만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사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예, 무건수행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아, 그럴 때 우리 저 신과 함께 좀 듣고 이렇게. 다른 편들도 듣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그 무건수행 하면서 방송 정말 웬만한 거 다 들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제일 재밌게 들으신 거 뭐 있어요? 저는 최준영 박사님 지구본 연구소 아~ 예, 듣고요. 형님이요? 사촌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 뭐 이름이 두 자는 같지만 저 철자 돌림이기 때문에 예, 아~ 준자 돌림. 그거 아니에요? 아, 철자 돌림이시구나. 그래서 그 지구본 연구소 딱 들으시고 뭔가 좀 느끼신 바가 많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투자했던 회사 중에 네. 예멘 네, 가스전 지분을 갖고 있었던 예멘? 예. 최근에 나온 예멘? 네. 현대 종합상사라고 현종사? 예,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아~ 저희 보유하던 중에 거기 이제 방군 때문에 스톱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그 광구가 이제 프랑스의 토탈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유럽 사람들이 조금만 안전에 위협이 생기니까 바로 네. 그냥 끄고 철수? 예, 저 해안가에 배 세워놓고 거기로 이제 철수를 해가지고 들어오던 돈이 안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예멘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가스전에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배경을 알게 돼서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현대종합상사는 그 가스전에 지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이 해서 팔면 거기서 이제 배당 받는 그런 거죠?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갑자기 끊겼어요? 네. 그래서 예멘이라는 데가 저한테 그냥 익숙한 예, 곳이었는데 또 그렇게 역사의 배경이 있었는지를 몰랐거든요. 아, 그냥 재밌게 들었습니다. 야 이렇게 또 그렇게 또 연결되기도 하네요. 아니 뭐. 주식을 몇 개 갖고 있으면은 네. 5만 가지 다 관심사고 다 걱정거리야. 아, 그렇기도 하구나. 하긴 뭐 저도 제가 뭐 언제 한번 뭐 바이오 산업에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시멘트 산업에도 관심. 아니 바이오 산업을 왜 하필이면 2019년 하필 왜 8월에 관심을 갖냐 이거야. 우리 미래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네. 하여튼 뭐 개인적인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하는 주식 FM 가이드 필드 매뉴얼이죠. 네. 네.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로 시작합니까? 네. 지난 방송까지는 주로 마인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뭐 마인드가 우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마음가짐. 예, 워낙에 이제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좀 더 마음가짐을 추스르는 게 뭔가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제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필드 매뉴얼을 하나씩 이제 풀어볼 예정이고요. 아, 진짜 필드 매뉴얼.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수비와 공격, 방어와 공격이 있을 텐데 이제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공격보다는 먼저 방어에 초점을 맞춥니다. 우선순위 방어에 있기 때문에 뭐 두 번에 나눠서 하겠지만 먼저 오늘은 이제 방어 진지를 구축하는 필드 매뉴얼에 대해서 먼저 예, 나눠볼까 합니다. 아니 원래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필드 매뉴얼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방어 진지 구축 이렇게 나온 겁니까? 아 뭐. 원래 다 진리라는 게 다 뭐 네. 통하게 돼 있나요? 예, 통하게 되어 있는데 조금 맞춰가지고 예. 아주 워딩이 좋습니다. 방어 진지를 구축한다. 네.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보겠다 뭐 이런 건 거죠? 공격 진영은 아무래도 좀
큰 이익을 좀 보겠다 이런 거인 것 같고. 그렇죠. 이제 투자로 치면은 방어는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는 예, 진영 구축을 하는 거고요. 네. 공격은 이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수익을 얻기 위한. 예, 이렇게 뭐 사실 주식 투자와 전투, 전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유사한 점들이 있습니다. 뭐 돈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것도 이제 각자 방법이 다 틀리고 우선순위가 다 다를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헤지펀드라면 일단 닥치고 공격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가치 투자 입장에서는 먼저 수비를 탄탄하게 하는 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지치 구축이 우선입니다. 빗장 수비. 네. 네. 철저하게 일단 내 돈 나가는 걸 좀 막아야 된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펀드 이름 같은 거 질 때도 항상 네. 이제 채택이 잘 안 되지만 제가 항상 이제 밀어붙이는 게 카테나치오라는 이름을 펀드에다 붙이자. 카테나치오가 뭐예요? 그게 이제 빗장, 방금 말씀하신 빗장 수비의 아, 이태리 예, 말입니다. 이태리 축구팀을 이제 카테나치오. 아, 그런가요? 예, 예. 그 빗장 수비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아주르군 난 몇 개 모르지. 아, 그 이제 색깔 이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입니다. 빗장 수비. 예. 야, 뭐 제가 뭐 몇 시간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영감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런 거 같네요. 제가 잘 이제 주워 먹고 있습니다. 네. 그럼 투자에서의 방어진지라고 하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방어진지 용어부터 네네. 이제 얘기를 하자면 디펜시브 포지션. 네. 이제 방어진지 뭐 조금 이제 오히려 영어 표현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방어 지역 그리고 전술적으로 축성된 지대. 그리고 부대에 의해서 점령된 지역.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저희가 전투를 펼치기 전에 자리 잡을 곳 그리고 거기서 쌓는 이제 축성 예, 요걸로 이제 조금 비유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예, 되겠습니다. 전투를 위해서 자리를 잡 그러니까 좋은 위치에 자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데나 축성을 하면 안 되고요. 그렇죠. 뭐 모래주머니를 쌓고 이런 것도 일단은 입지를 잡고요. 네. 어느 입지가 이제 좋은 데인지 거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축성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는 방어진지 안에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김프로님은 이쪽도 전문 아닙니까? 왜? 아니 뭐 장교 출신이라고? 장교. 아니, 야 소대장이 뭐 방어진 솔직히 이런 거 안 해봤어요? 소대장은 건빵 나눠주는 거야. 나는 솔직히 그래. 저기 이제 OP라 그러죠. OP, CP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그 본부가 이제 유사시에 위치하는 그 고지가 있거든. 네. 아, 내가 이제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우리 대대 그 OP가 58고지였어. 58고지라면 58m? 58m 해발. 그러면 굉장히 58m 올라가다가 퍼져. 퍼진다는 게 뭐예요? 힘들어서. 아, 그런 지역이야. 네. 아, 지역이 굉장히 험한 데라는 거예요? 아니지. 58m 뭐 해안에서 바로. 이제 그럼 얕다는 거지. 체력이 다들 바닥이다. 아니, 보병 파라다이스라는 데. 아, 그런 데였다. 됐어요 그러면. 굉장히 뭐 군 관련해서 엄청난 뭐가 있으신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네. 방어진지라고 하면 일단 아니, 이 얘기를 왜 했지? 상대가 잘 보이는데 뭐 이런 데 아닙니까, 그죠? 상대가 잘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길이 모아져서 내가 한 곳에서 여러 것들을 한 번에 잘 막을 수 있는 곳. 네. 이런 게 이제. 저는 물론 공군 출신입니다만 상식적으로 이런 데가 이제 현명한 방어진지가 아닌가. 그렇죠. 뭐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일단 적이 침입해 들어오기에 어려운 곳이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해야 될 거고요. 아, 네. 쳐들어올 때 이걸 어렵게 네.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리스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네. 이 리스크라는 게 이제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올지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무서운 거고요. 그리고 이런 리스크라는 도전에서 뭐 군대용으로 치자면 이제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이게 저희로 치면 이제 돈인 거죠. 예. 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네. 하는 거고요. 또 뭐 등산으로 치자면 뭐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지고 베이스 캠프를 치지 않습니까? 네네. 베이스 캠프의 의미는 이제 한 번에 물론 정상에 가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또 이제 실패할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또 다시 공략하고 사실 투자라고 하는 것도 뭐 하면 다 성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공격하고 도전하고 시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이제 뭐 산에 올라가다 죽었다 이제 이런 그 비참한 결말이 아니라 다시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또 다시 공략할 수 있는 계속 이제 두드리다 보면은 네. 이제 승리를 낚을 수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지역 선정부터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짓기 전에 네. 이게 어디에다가 방어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지 입지 선정을 네. 해야 됩니다. 전투 지역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될 텐데요. 뭐 과거에 이제 위대한 장군들 이순신 장군님이나 그리고 베트남의 호치민 사실 호치민은 이제 지도자고요. 네. 장군은 봉웬 지압 장군이라고 그 베트남의 전설적인 그런 또 장군이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그 공통점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적을 상대했던 사람입니다. 저희보다 병력이 많은 외군 그리고 뭐 베트남의 미군 예, 이런 최강의 적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다 이겼잖아요. 네. 이 두 분이 그 승리의 공통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자신들이 잘 아는 지역을 이제 선정했다는 거죠. 예, 이순신 장군은 예를 들면 명량, 해역, 한산도 이런 곳이고요. 그 봉웬 지압 장군은 이제 정글. 예, 이렇게 자기네들이 잘 아는 지형들을 선정하고 거기서 싸웠기 때문에 이긴 거거든요. 뭐 거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는 잘 아는 업종이나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일단 그쪽으로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게 저는 승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동네에 가면은 이제 저희는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네. 제가 또 터져봤죠. 제가. 시멘트. 바이오. 네. 그렇게 어려운 사실 산업은 아닌데. 예. 시기가 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 앞으로 영어로 된 세 글자는 절대 하지 마. 시멘트 바이오. 응? 아 그러네. 그냥 이런 거 해. 식품, 음료, 자동차, 뭐 이런 거 정유, 화학. 편하잖아. 아 그런 게 있었네. 시멘트 바이오야. 그래. 아 그게 왜 더 있어 보였어? 찾기도 어렵겠다. 내가 잘 아는 데서 일단 네. 가는 게 제일 낫다. 예. 근데 이제 그러면 뭐 어디가 그러면 자기가 잘 아는 업종이나 사업이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수 있는데 네. 그냥 뭐 그 사업 익숙하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사업의 인과관계를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 예를 들면 뭐 요런 요인이 요인을 갖추고 있고 요런 게 잘 되면 아, 이 사업은 잘 될 거야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거나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인과관계를 알 수 있는 거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화학 제품 중에서 뭐 MEG가 가격이 올랐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연결이 돼서 이익이 늘지 줄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화학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알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좀 쉬운 데로 들어가면은 그래 그거는 사람들이 그냥 계속 살 것 같은데 계속 많이 팔릴 것 같은데 그 회사는 요걸 잘하니까 요 사업은 뭐 잘 될 수밖에 없네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간파할 수 있는 영역 그게 내 눈에 보이면 그게 내가 잘 아는 지형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네. 편의점. 그렇죠. 예. 뭐 얼마 돌면 요즘 장사 잘 되는지 퇴근길 가면 다 아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이 알면요. 네. 다들 쉽잖아요. 사실 나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 네. 그러면 다들 거기를 하려고 할 거고. 네. 그러면 펀더멘털보다 더 고평가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런 것들을 또 좀 가려야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좀 모를 만한. 그러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내가 그래도 상대방보다 이 사업을 보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걸로 계속 이제 축약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해협이 있더라도 이순지 장군님이 보시기에 아, 요 해협은 내가 뭐 아무리 일본의 그 해협에 그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여기서 싸우면은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최소한. 생각하는 예, 그러니까 시작은 잘 아는 거지만 사실 거기서 조금씩 더 깊게 있게 들어가면은 결국은 내가 이 지식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네. 예, 장소를 골라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셨던 네. 혹은 잘 몰라서 내가 좀 잘 안 됐던 네. 사례 하나 정도 어떻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대학생일 때 그때는 아무래도 그 인터넷이나 뭐 인터넷 서비스 이런 거에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네. 당시에는 이제 어른들에 비해서 그때 이제 네오이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세이클럽이라는 채팅 네. 서비스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박이죠, 대박. 예. 그거를 제가 아주 채팅을 많이 하셨군요. 채팅을 이제 많이 당시에 이제 했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스카이러브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이클럽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여러 가지 채팅 서비스를 쓰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사실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세이클럽이? 네, 세이클럽이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제가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이제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이 됐던 게 그 이제 아바타를 주면
그게 이제 벗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옷을 사가지고 거기다 옷을 입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오이즈에 대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 오래 못 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는 디지털 옷이 닳지 않기 때문에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런 보고서를 쓰셨길래 제가 옷이 닳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인격이 좀 부족하고 좀 욱하는 그런 게 좀 있는 젊은 때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소리 하고 있냐? 너는 그러면 현실에서도 옷을 다 떨어질 때까지 입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제가 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한 게 아니고요. 아마 내가 볼 때 90% 이상 그분이 이거 듣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 아, 잊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요 했겠지. 나 말고 다른 사람 얘기일 거야. 다른 사람들도 그랬거든.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때는 제가 뭐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그냥 그 나이 때 잘 아는 분야였고 쉽게 그 비즈니스 모델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예측이 좀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경험이 많은 사람을 상대로 아 이건 그렇지 않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근데 지금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이해도가 높으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틱톡 같은 거 하면 잘 모르시죠. 예,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제가 뭐 저희 딸이나 이런 거 하는 거를 보면서 제가 익히려고 하는 거지 그때처럼 뭔가 생생한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이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적게 알고 있다 보다는 그 시기에 뭔가가 있는 거를 잘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나의 경쟁 우위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지금 관심사랑도 잘 또 매치시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훨씬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봉 장군이 뭐 정글을 따로 뭐 공부하고 답사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이 거기서 그냥 원래 그게 계속 살고 거기서 훈련하고 하셨으니까 이거 뭐 미군들이 들어오면 이제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형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한번 좀 잘 좀 성찰하고 찾아보고 네. 이러면은 분명히 각자가 잘 아는 그런 잘하는 지형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한 번씩 얘기해 봅시다. 정 프로는 그거 잘하는 지형이 어디예요? 주식 투자로 따지면 제가요. 없나? 아, 전 진짜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 정도는 아 자동차도 근데 그냥 약간 뭐 그냥 약간 더 타는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아니 뭐 편의점에서 뭐 자주 사시는 물건이라든지 라면 요즘 라면 많이 먹고 아, 뭐 라면 담배 뭐 아, 쉽지 않은데 저는 진짜 뭐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별로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특별히 관심 갖는 분야가 없고 특별히 저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한 게 없으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 이프로님 저는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거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5G도 얼추 아는 거 그래. 같고. 4차 산업혁명도 뭐. 그럼 우리 별명 면도날이잖아. 얇고 날카로운 주식. 딱 겹풀 한꺼풀. 그게 안 돼. 나는 개별 종목은 진짜 쥐약인 거 같고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간혹 가다 먹는 케이스는 아 시장의 모멘텀, 흐름 시장의 흐름의 모멘텀 맞아요. 아 이때는 진짜 주식 좀 사야 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좀 먹는 거 유가 있으시잖아요. 유가 유가 네, 예를 들면 네, 유가 항상 받아 실제로 2008년도 말에 SK 에너지를 샀거든. 네 그때 SK 에너지 그때는 네, SK 에너지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으로 바뀌었는데 2008년도 8월에 오니까 금융위기가 왔는데. 유가가 뭐 완전 폭락했는데 네. 그때 내가 미국에 전화를 한 거예요. 야 지금 거기 저 개솔린 얼마냐 그랬더니 1불 50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뉴욕에서 한참 차 통화할 때 4불 했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기사를 보니까 배에다가 뭐 해가지고 공해상에 띄워놨다 그러더라고. 네. 저장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거 유가 무조건 사야 되는데 네. 게을러가지고 뭐 선물회사 가서 계좌 트기도 뭐 하고 그 변동성을 이길 힘도 없겠다 싶어가지고 아, 그래서 차트상 유가하고 거의 상관계수가 거의 100에 가까운 게 한국 주식 중에 뭐냐 그러니까 정유주의 SK이노베이션이 보였는데 그때 착안점이 뭐였냐면 야 이건 더 좋은 거네 왜냐면 이건 순 아셋이 있는 회사니까 그리고 내가 주총을 갔거든요 아시죠? 유공이잖아 예. 예, 원래 예. 이 자리에 그렇죠. 주유소 있던 교보빌딩이 원래 교보증권빌딩 유공빌딩이거든요 네. 우리 바로 뒤에 근데 그때 유공의 인적 구성이
지금 CEO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들이 갔어요. 그렇죠. 진짜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은 사람들. 지금도 인력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임원들이 막 이렇게 주주총회에서 뭐 발표하고 막 뭐 이런 걸 하는데 너무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 이건 더 사야 된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 12월부터 2009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샀어요. 아, 그때 바닥이었는데. 그때 4만 예. 몇천 원이었어요. 예. 그게 27만 원까지 스트레이트 가. 예. 예. 그럴 때 한 번씩 먹는 거야. 그런 거는 조금 되더라고요. 아주 정석적인. 아, 누가 뭐 자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까짝까짝 때리는 건 못 먹어. 예. 뭐 해결 방법은 뭐 이런 걸 잘 아는 분들을 알고 지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 그게 전문 분야인 것 같아요. 예. 여기 오시는 분들 한 분씩 만나는. 거.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험한 데 가서 듣고 와서 자기 혼자 사. 그런 최 대표님한테 물어봐. 아니, 그런 재미도 있어야죠 주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속 먹기만 해요? 저는 재미보다 전투의 승리를 더 바라겠지. 네. 자, 전투 지역을 그래서 일단 내가 잘 아는 분야로 지역을 선정하자. 네. 네. 그다음에는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서 진지를 구축할 최적의 장소를 이제 탐색을 해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아까도 이제 뭐 50몇 미터 고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주 기본은 이제 높은 지대인 거죠. 고지를 점하는 겁니다. 고지가 이건 뭐 옛날에 뭐 삼국지 뭐 이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네. 항상 높은 곳은 전투하기에 유리하다라는 거는 거의 정석 같은. 예. 내려다 보니까. 네, 그렇죠. 높은 곳은 적이 점령하기도 힘들고요. 네. 시야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지에 해당하는 그런 데를 찾아야 될 텐데 주식 종목에서 고지라는 게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종목이 어디 있어요? 고가. 아 비싼 거? 네. 아유 비싼. 큰일 나요, 말씀을. 진짜 운전면허처럼 주식도 면허증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갱신도 좀 하고. 그래프상 고지로 따지면 나만한 고지가 없습니다. 난 피레침이니까. 고지는 저는 뭐가 떠올랐냐면 네. 이 버핏이 가끔 얘기하는 경제적 해자라는 모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성을 공격할 때 거기다 이제 파논 노랑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사카 성이나 뭐 이런데 자금성 이런데 가면 이제 네. 파고 있는 거기다 물을 채워가지고 못 오게 하는데 그 버핏이 그 비유를 든 거는 그 기업의 경쟁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죠. 적들이 이게 이제 적과꿀이 흐르는 성이면 계속 이제 뺏으려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었던 건데 그런 이제 경쟁에서 좀 벗어나고 이제 그 성 안에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이 경우에 이 필드 매뉴얼에서는 좀 고지라는 표현으로 고지를 정복하는 거고 경쟁 우위가 높은 사업을 고르면 마치 고지를 점령해서 거기서 이제 웅크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똑같이 얻을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주식 시장에서의 어떤 경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이 그 산업 안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 하에서 네. 좀 더 침략당하기 어려운 예, 우위를 싸움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이 회사가 네. 아, 이 비교 업종 그러니까 비교 회사들에 비해서 확실히 네. 여긴 좀 경제적 해자가 있다. 네. 철옹성이다. 이건 우리가 네. 뭘로 파악할 수 예. 있습니까? 이거 뭐 버핏이 정의를 해주기도 했고 뭐 네? 제가 경제적 해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을 정도로 많이 연구가 된 분야인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거론되는 것들을 몇 가지 얘기 드리면 첫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충성도가 높은 브랜드. 그러니까 버핏이 코카콜라 투자한 게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게 해자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편의점에 갔는데 여기는 코카콜라가 없어요. 딴 데가. 그러면 이제 펩시콜라나 뭐 그냥 파리로 콜라를 고르면 그건 해자가 없는 거고요. 코카콜라가 없네 하고 다른 편의점에 가면은 그거는 소비자 충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네네. 경쟁 우위가 있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광범위하고 강력한 유통망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것도 코카콜라를 얘기를 드려보면 정말 아프리카 구석까지 가도 그 콜라를 마시고 있잖아요. 콜라 냉장고가 다 있어. 부시맨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만큼 촘촘한 유통망을 하고 있으면 이제 웬만큼 유통망을 갖춰가지고는 얘를 제압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유통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구축하는데 자본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어차피 소비자들은 그런 거를 감안하고 소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그 유통망에 버금가기 전까지는 계속 불리한 상황에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넓은 유통망이 중요하고요. 유통망.
그리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건데 교체 비용이 큰 네트워크 효과를 가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 같은 거. 그러니까 이미 익숙해져가지고 윈도우가 예를 들면 가격이 뭐 하나 까는데 10만 원인데 20만 원으로 올랐어요. 아 그럼 나 비싸가지고 나 리눅스를 깔아가지고 내가 써야지. 쓸 줄 알아야지. 예. 그럼 이제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에이, 그럴 바엔 20만 원 주고 윈도우 쓰지. 이러면 이게 이제 경쟁 우위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깔아놓은 액티브X가 몇 개인데 은행 뭐 하나 할려면 안 되지. 야, 그러니까 주로 손에 익은 것들. 나 200만 원 해도 나는 안 바꿀 것 같은데. 강력하네 진짜 이거는. 어, 예. 근데 왜 이렇게 싸게 받지? 한 200만 원 받지 그럼. 안 깔 수는 없을 거 아니야. 아, 그 200만 원을 받아라. 예, 어. 가격을 사실상 뭐 본인들이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거 요거 자체가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 어, 그냥 200만 원 받아도 되잖아. 정도를 얘기할 수 있다면은 어, 요거는 경쟁 해자가 좀 있는데 고지가 높은데 아니, 이렇게 20만 원만 받아도 뭐 세계 시총 세계 1위 하니까. 예. 그리고 이제 너무 또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예, 이 허점을 예, 주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경쟁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수준이면서 아. 초과 마진을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프라이싱을 잡는데 제가 독점 회사들을 가보면 주제가 물어보는 게 이 가격은 도대체 어떤 로직으로 매기셨어요? 라고 하면 뭐 그냥 저희 마음대로 그냥 매겼습니다. 이러면은 이건 독점력이 이제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체제가 없는 경우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프라이싱이 그 경영진의 노하우이기도 네. 해요. 그냥 툭툭 던지는데 오케이. 그 엉뚱한 프라이싱은 안 한다니까. 그 네. 그런 독점적인 회사들이 절묘한 프라이싱을 하지. 네. 예, 다만 뭐 옛날에 MS도 그렇고 지금 구글도 그렇고 이제 너무 독식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뭐 독과점이나 이런 걸로 뭐 반감을 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이게 뭐 영원하고 또 영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교체 비용이 크게 되는 그 네. 네트워크 효과라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독점적 기술을 갖고 있는 경우죠. 사실 지금 뭐 미국이랑 중국이 싸우는 것도 이거의 가치를 알기 때문인 건데요. 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논리가 대부분은 이겁니다. 뭐 반도체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 함부로 만들 수 없다. 뭐 중국도 만들 수 없다. 이제 이러신 분들은 앞에 요인보다는 이제 독점적 기술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 예, 거기서 이제 경쟁 우위를 보시는 경우인 거죠. 뭐 이외에도 네. 뭐 코스코처럼 뭐 압도적으로 저비용 구조를 갖고 있다든지 뭐 가이코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압도적인 규모를 갖고 있는 경우라든지 뭐 엄청난 바게이닝 파워를 갖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경쟁 우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쟁 회자가 강력한 네. 이런 것이고 이게 이제 높은 고지에 예, 진지를 구축하게 되는 그런 효과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가 중첩되면은 이제 고지가 그만큼 높고 점령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방어 진지가 되는 거고요. 대표님, 그런데 예. 이런 게요. 예. 이미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잖아요. 네. 사람들이 코카콜라 좋아하네라는 건 네. 아닌데 이미 근데 해자가 있는 회사는 이미 비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 저 친구들은 조만간 해자를 가질 것 같아. 네. 예, 라는 친구를 발견을 하는 게 이게 투자의 네. 요령인데 네. 그런 거는 어떻게 찾죠? 어,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 해자가 완전히 다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이거를 먼저 발견해서 그거를 투자 아이디어로 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 예를 들어주세요. 예, 예를 들면 2002년 그때 이제 당시에는 NHN 네이버가 상장을 했는데요. 그래 나 그때 증권부 기자였는데 기억나. 예. 그때 네이버의 그 밸류에이션을 예. 어 뭐 고평가다 저평가다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때 애널리스트의 논리가 그래도 다음보다는 높다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예요라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들 끄덕끄덕 할 네. 때였어요. 어. 그 네이버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처럼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것 같진 않아요.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검색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광고 매출을 올리는지. 그리고 검색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이 헤게모니를 잡으면 얼마나 제끼기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때는 뭐 새로 떠오르는 산업이니까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투자담사 설립을 준비를 할 때였는데 네. 그때 이제 채용할 때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 그런 거였어요. 네이버가 다음을 이제 꺾고 있는 이유. 네, 다음을 이제 다음이 그때는 뭐 딱 카페나 이런 걸 압도적이었는데 네. 그때 좀 뒤집히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네이버가 지금 다음을 제끼고 있는 이유는
이라고 했을 때 상당수의 학생들이 지식 검색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식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거를 사용하고 좀 젊은 세대다 보니까 좀 네. 알았던 것 같아요. 왜 자기네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좀 통찰력이 있고 이제 그 기술을 잘 이해할 수 있다면은 네이버가 겉으로는 고평가돼 보이더라도 뭐 순식간에 이익을 만들면서 뭐 광고 붙이고 뭐 점유율 생기고 하니까 또 가격을 내 마음대로 붙이고 이러면서 빠르게 이익이 올라왔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눈. 그리고 당시에 조금 안타까웠던 거는 그걸 많이 알아본 데들은 외국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검색이라는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이미 좀 갖춰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은 다음은 검색보다는 이메일이나 카페나 그런 그렇죠. 거가 강했죠. 네. 거기서 머물러서 노는 거. 그때 이미 네. 구글이 각광을 받던 시대였나요? 구글이 오히려 뒤에 아니었어요? 구글이 이제 IT 버블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검색 비즈니스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난 구글을 되게 늦게 쓴 사람이라서 그 네이버 나올 때만 해도 그때 막 다른 거 있지 않았나? 알타비스타, 라이코스 뭐 이런. 알타비스타는 진짜 네. 오래된 거 같고. 그런 거 있었을 때 아니에요? 라이코스? 그렇죠. 그때 검색이 있다가 뭐 야후? 그게 조금씩 10만이, 야후와 뭐 잉크토미 그 뒤에 있는 기술을 제공한 잉크토미였는데. 후회 나왔지 사실. 네. 구글이 좀 후회 나왔지. 네, 그렇죠. 네. 근데 검색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아. 예, 조금 역사가 누적이 되면서 뭐 캐피탈 그룹이 네이버를 막 사 드리고 이럴 때 제가 이 조금 고평가돼 보이는데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사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전투 지역 선정했고 그다음에 네. 최적의 진지 구축 장소까지 일단은 탐색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뭐 할까요? 그리고는 이제 재무 구조가 탄탄한지를 봐야 되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전투의 비유를 드리면 이제 보급을 확보하는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급이 전쟁 승리에 아주 핵심이죠. 그렇죠. 이게 네. 사실 이제 전쟁에 관심이 없는 이제 여성분들은 네. 이제 전투가 그냥 싸우고 건장한 남자들이 막 힘을 써서 싸우고 총을 잘 쏘고 뭐 무기가 더 많고 이런 걸 생각하지만 사실 이제 먹고 살아야 먹어야 되고 네. 군인들은 그리고 총알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와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에서 보급에 문제가 생겨서 전쟁에 진 경우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는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보급이 중요한 전쟁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저 맥아더 장군이 유명한 얘기 했잖아요. 지휘에 실패한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고 네. 보급에 실패한 지휘관은 역시 장교도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 말 한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해. 메가도는 그 자기가 안 했는데 뭐 했다고 관련이 어떻게 맞다고 인터넷에서 보면 맨날 그 약간 흑백 사진 같은데다가 사람 이름 딱 하나 박아놓고 이렇게 그런 명언 비슷한 걸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이거에 그거 몇 번 회자되면 본인도 한 것처럼 느껴지지 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도 엄청 많이 나와 그럼 스피노자 이런 거 스피노자 그래서 보급을 어떻게 네. 확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기 전을 치를 때는 사실 보급이 그렇게 크게 성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뭐 전격 작전을 펼쳐가지고 한다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도 많이 겪는 문제가 대부분은 단기전에서 끝내고 싶어요. 모든 장군도 모든 주식 투자자도 단기전에서 아. 빨리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잘 흘러가지 않죠. 네.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마찬가지죠. 전격전 하려고 그랬는데 이순신 장군님에게 보급이 발목이 잡히면서 어쩔 수 없이 장기전으로 게다가 왕이 도망갈지 몰랐던 거죠. 네. 좀 부끄러운 역사긴 하지만 네. 그런 이제 의외의 상황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 투자로 들어갔다가 이제 비자발적 장기 투자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그렇지. 생기고 이렇게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은 6.25 때도 우리 이승만 대통령님 싹 그 뒤로 빠져서 장기전 했잖아. 부러운 역사인데 그러면 단기전에서 장기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보급이 문제가 됩니다. 보급이 약하면 장기전을 치를 수가 없거든요. 네. 주식도 오래 보유를 하면은 결국에 어디서 무너지느냐? 내가 지불한 주가에 가기 전에 이 회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회사가 망하는 건 빚을 못 갚았을 때 망하는 겁니다. 부도가 나야 망하는 거지 사업이 안 된다고 부도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급이 딸리고 재무구조가 취약하면은 장기전에서 이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지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머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주머니가 그렇죠. 회사의 재무구조가 우수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뭐 주대우 같은 걸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전형적으로 전투에서 실패하는 그런 요인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대우가 뭐예요? 옛날에 대우그룹. 예. 아, 주식회사 대우. 예, 예, 대우. 아. 예. 주대우가 이제 상사. 대우 예. 상사. 제일 이제 지배구조 상위에 있었던 회사였으니까요. 이 회사가
빚이 엄청나게 많았었거든요. 막 조단이었죠, 여기도. 조단이도 넘지 않았나요? 아, 뭐, 그거는 그 빚은 네. 김우중 회장 본인밖에 몰랐대. 네, 그게 진짜로. 해외에 어떻게 어떤 네. 형태로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진짜 임원들도 네. 모르고 계열사장도 전혀 몰랐다. 네. 그럴 수가 있다. 실제로. 와. 그게 전형적으로 전선은 넓고 각종 사업들을 벌려가지고 전선은 넓은데 제대로 보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보급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현재 많이 갖고 있거나 보급품을 아니면 보급품이 계속 와야 되는 건데 이제 전자는 이제 현재 갖고 있는 어떤 현금 상황, 현금 시제 상황이고요. 후자는 현금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현금을 만들면 됩니다. 기업들은 이제 사업을 가지고 현금을 찍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다시 보급에 쓰면 되는데 주대우는 현금도 없었고 현금을 만드는 계열사들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넓은 전선을 벌려놓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 이 회사가 망하는 거는 사업이 안 돼서 망하는 게 아니라 빚을 못 갚으면 망하는 거군요. 현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진짜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통상 어려울 때 재무통들이 CEO를 하잖아. 네. 아, 네? 어떻게든 이거 잘. 아, 이번에 LG그룹 인사도 보니까 다 저 재무통들이 CEO 됐더라. LG 디스플레이 어려우니까. 네. 저기 LG 그렇죠. 계열사에서 CFO 하던 사람을 CEO로 보내잖아. 네. 그러니까 버핏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현금은 그러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현금은 산소 같아서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이게 없어지면은 산소만 찾는다. 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현금만 찾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참 그러니까 대단한... 맨날 집에서 명언 연구하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명언 제조기. 진짜 하도 뺄 말이 없어. 그 상황을 누구보다 또 잘 이용했던 사람이 버핏입니다. 금융위기 때 다 산소가 없어서 막 숨 넘어갈 때 네. 나한테 배당 15% 개런티하고 주식으로 전화할 수 있는 권리 주면 내가 돈 줄게. 빌려줄게 투자해줄게 그러고는 이제 지 골드만삭스 이런데 이제 투자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그 원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고 본인 스스로도 그런 상황에 몰리지 않게 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나는 그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 CEO들이 대부분 다 이 CEO들의 유태인들이 많잖아요. 네. 얼마나 굴욕적이었을까. 그 오마하에 있는 그 영감님한테 할배한테 가서 살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야. 네. 아, 그 생각을 해봐. 그 오만한 유태인들이.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살아나자마자 다시 산소가 주입되자마자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영감님 돈부터 갚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 그래요? 근데 또 이 영감님이 또 아무 좀 아쉽다 뭐 이런 걸 또 이제 레터에다 썼어요. 네. 아유 좀 오래 이렇게 쓰면 좋은데 빨리 갚아가지고 이 정도에서 그냥 땡 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보급에 우리가 비유. 네, 그러니까 장기전에서 보급이 중요한데 얼마든지 단기전은 장기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고요. 조금 더 무서운 비유를 드리면 부채가 많은 회사에 투자를 하는 건. 네. 그 핸들에다가 이렇게 칼을 꽂고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사고도 스릴 넘친다 이거나 예,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겁난다. 핸들에 급정거 한 번 하면 죽네. 그렇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실수로 사실 또 왜 은행들이 이게 비가 올 때 우산을 뺏어간다고 이게 상황이 말리면 그 상황을 배려를 해주는 게 아니라 더 서로 이제 회수하겠다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나서기 때문에 이게 촉발을 시키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런 회사들 많아요? 즉 뭐 어디죠? 어려운 한계 기업들 말고 네. 우리 보통 좀 저 나름 유명하고 네. 나름 중견이라는 회사들 중에도 네. 그런 업종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죠. 뭐 D그룹 같은 데가 이제 대표적인 네, 사례고요.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이 D그룹은 원래 현금 창출 능력이 좋은 해외 합작사를 많이 갖고 있었던 소비재 회사였습니다. 그렇지. 뭐 네슬레부터 해가지고 코카콜라, 고닥 뭐 이런 것들을 다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KFC. 이걸 싹 정리해서 중공업에 진출하면서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떨어졌거든요. 이제 진폭이 크고 거기다 이제 건설이 좀 말리면서 네. 이제 아직까지도 사실 재무 때문에 좀 힘든. 하지만 이제 다행히 여기는 좀 팔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좀 팔면서. 계속 수명 연장을 했고 사실 2008년 이후에는 뭐 그렇게 심한 신용경색 사건들이 없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경색 사건이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조짐이 보였을 때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면 사실 보유를 하다가 정말 이제 10분의 1 토막 이런 걸 경험하는 건 사실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데 짧게 보고 들어갔다가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면서 갑자기 회사가 부채 요인으로 망하게 되는 경우, 이런 회사 없어지면서 이제 제로가 되는 경우가 이런 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좀 예방하려면 일단 재무제표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재무제표를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재무지표는 4%. 네, 사실. 아, 왜요? 예, 방송 올라온 거 저도 봤습니다. 예, 아주 좋은 전 기획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재무지표가 사실 우리 투자자들 가운데 뭐 꼼꼼하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저처럼 그냥 또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재무지표를 기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전체를 다 완전히 꼼꼼하게 보는 건 아니더라도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거 저희가 한번 또 준비하도록 이 보급에서는 뭐 부채 비율이나 뭐 유동 비율이나 뭐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네. 뭐 앞서 설명드렸던 뭐 경제적 해자, 경쟁 우위 이쪽에서는 뭐 영업이익률이나 뭐 매출이나 이익의 추이, 뭐 재무제표는 아닙니다만은 뭐 시장 점유율, 뭐 아주 기본적으로 챙기면 최소한 나쁜 거는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만 배우셔도 저는 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재무제표 생각합니다. 책들을 보면요, 솔직히 고등학교 물리 2보다 쉬워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걸 안 넣어줄까? 저는 고등학교 때 상업 시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도.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재밌었어요. 고3이 되니까 상업 시간에 자습만 시키더라고요. 대입이 안 나오니까. 네, 별로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상업 교과서 저도 배웠는데 그 뭐 그 부기 이런 거 가르쳐 주지 말고 상업이면 장사잖아요. 그러면 뭐 치킨집부터 시작해서 편의점 이렇게 다양하게 업종에 대해서 분석도 좀 해주고 나중에 사회 나가서 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 있으니까.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사실은 그 김한진 박사 그런 걸 좀 해줘야지 말이야. 교수님과 김한진 센터장하고 점심을 먹었는데 얘기하다가 뭔 얘기를 하냐면 초중고에 금융 과목을 의무 교육하자. 아 좋은 얘기예요. 그걸 뭐 사탐의 경제 일부가 있는데 대부분 뭐 우리 때는 뭐 참 요즘 어때요 뭐 그때는 뭐 디맨드 서플라이 뭐 곡선이 어때 가지고 뭐 그런 거 경제학 아주 기초적인 그거 몇 개 가지고 끝나거든. 그래서 금융을 하자. 그거를 청와대 청원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더 얘기하다가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 나온 거야. 그럼 누가 가르칠 거냐. 갑자기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 경제교육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명퇴하는 은행 지점장님 플러스 증권회사 지점장님들을 명퇴와 동시에 거기 기간제 교사 같은 걸로 해서 한 학교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지역을 쭉 순회하면서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그분들은 또 어떤 교육을 좀 받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나가니까 또 한 분이래. 야 그러면 그 재원을 다 국고에서 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바로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이 되는 거니까 한 정년 한 5년 10년 연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명퇴금을 일부 포기하고 그러면 기업에서 명퇴금 줄 거를 이 파운데이션에 넣고 정부가 예산을 넣어서 여기서 이분들 월급을 주면은 되게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했어. 좋은 아이디어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직업이 생기잖아. 그래서 또 거의 유명한 센터님 말. 그렇죠. 거의 일자리 창출되면 아마 정부에서 아마 할 거야. 딱 그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청원을 한번 합시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위험한 대화를 하고 오셨네요. 네. 위험한 대화를 하고 오셨어. 지금 안 좋아? 지금 그러면 신과 함께를 왜 듣고 그 경제 프로그램을 왜 듣습니까? 아니지, 그래야지 애들이 그 약간 기초를 해가지고 이걸 듣지. 그렇죠. 저는 잠재 수요 창출에도 그럼 우리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10대한테 좀 약하거든 우리가. 괜찮지 않니? 뭐 좋은데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저희가 쉬는 시간에 한번 머리를 한번 좀 모아보죠. 방어 진지 구축에 먼저 세 가지 매뉴얼을 좀 저희가 봤습니다. 전투 지역을 선정하고 진지를 구축할 최적의 장소를 탐색하고 보급이 잘 확보된 그런 진지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 아직 한 네 개 더 남았거든요. 이게 어려운 건 없는데 말이야. 하나하나 들어보면 자 나머지 것들도 저희가 잠시 쉬고 와서 우리 최준철 대표님과 함께 실제 사례와 더불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